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또다시 민주당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표 단식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당내 온도차는 여전한 상황에서 호남 현역 의원들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단식 중에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무고한 정치 탄압이 아니라면 증거를 대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다음 주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당내 분위기는 가까스로 부결된 지난 체포동의안 당시와는 다릅니다. 다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호남의 현역 의원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명계 최고위원인 송갑석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 여세를 몰아서 굉장히 좀 지혜롭고 뭔가 좀 담대한 선택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표를 위해서도 그렇고. 반면 이형석 의원은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진술의 허위성이나 진실성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대표가 구속되게끔 놔두는 것, 방치하는 것,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민주당 내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체포동의안 처리 방식을 놓고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